1년. 누구세요? 아. 아, 이철희 씨야? 얼굴을 보니까 알겠어요. 이철희. 이철희 씨 아닌가요? 이철희 씨가 라디오 진행을 하신다고요? 근데 뭔가 왜 이렇게 여유로워 있어 보이시지? 약간 개그도 좀 하시고 하잖아. 약간 웃기게 말하는데 뭔가 똑똑해 보이네. 좀 앞장서서 좀 이렇게 좀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속 시원하게 약간 이렇게 비판하고 약간 이런 거 좀 잘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공평할 것 같아요. 소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같고요. 풀어서 잘 정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요. 라디오 진행 진짜 속 시원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철희의 정치 쇼. 안녕하십니까, 이철희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라디오 방송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방송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편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오버하지 말자. 공정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예, 아바의 안단테 안단테 어떻습니까? 제가 골랐습니다. 첫 방송에 이 노래 고른 이유는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천천히 천천히 또박또박 가자는 뜻에서 이 노래 골랐습니다. 제가 오늘 첫 방송 준비하면서 뭔 얘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걸로 제가 골랐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오늘 제 각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나 자전거가 되리. 한평생 왼쪽과 오른쪽 어느 한쪽으로 기웃덩그리지 않고 말랑말랑한 맨발로 땅을 만져보리. 구부러진 길은 반듯하게 펴고 반듯한 길은 구부리기도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모퉁이, 움푹 파인 구둥이, 모난 돌멩이들 내 두 바퀴에 감아 기억하리. 좋죠? 자전거처럼 좌든 우든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요, 계속 앞으로 가는 그런 방송, 세상의 모퉁이, 구덩이, 돌멩이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식들만 간추렸습니다. 뉴스 온 더 블록.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송하다가 한쪽으로 기웃덩거리거나 말랑말랑하지 않고 너무 딱딱해지면 문자로 지적해 주십시오. 또 저 친구 좀 괜찮게 한다 싶으면 격려도 좀 해 주시고요. 샵 103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모릅니다. 방송할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핸드폰 뒷번호를 얘기를 하면 그 꼭 사람을 숫자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1592번 쓰시는 분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풀어 인간미 넘치는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긴장 푸시고 화이팅. 예, 긴장 풀겠습니다. 9061번 쓰시는 분이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당 지지자이지만 공정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냉철하시잖아요.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때 속했던 정당에게 조금 더 인색하게 하겠습니다. 5355번 쓰시는 분이요. 첫방 화이팅. 그리고 자전거처럼 기대하겠습니다. 예,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자전거가 넘어지니까요. 기울어지지 않고 앞으로 가는 그런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뉴스 온 더 블락이라고요. 이게 퀴즈 온 더 블락을 차용한 것 같은데 재밌네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코너 맡아주실 분은 프레시안의 임경구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상 좀 피십시오. 방송에 익숙하지 않죠? 예, 거의 뭐 한 10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됩니다. 10년 전에 하셨어요? 잠깐 했었습니다. 예. 아침 안 드셨어요? 아침 보통 안 먹고 나옵니다. 왜요?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이 아니고 잘 안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좀 부담스럽고. 에, 저희가 뭘 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힘을 좀 내시라고. 그럼 다음에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면 되실 것 같은데요. 프리시안이라는 데는 독립언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2001년에 독립언론 표방하면서 만든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 네. 여기는 스트레이트보다는 좀 이렇게 분석, 뭐 칼럼 이런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상업적 언론하고는 좀 탈피하려고 만든 언론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뭐 대중들이 좀 알아야 할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기 칼럼을 한때 많이 썼었는데 그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인연이 네.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많은 기자들을 압니다만 우리 임경구 기자는 제가 믿는 기자입니다. 신뢰하는 기자거든요. 또 프레시안이라는 매체는 독립언론이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브리핑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실래요? 바로 들어갈까요? 일단 뭐 첫 방송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 소개보다도 이제 이철희 소장님이 이렇게 좀 님자는 좀 빼주세요. 예, 이철희 소장이 그 여의도 떠나면 보통 방황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방황 기간이 뭐 한치도 없이 이렇게 재취업에 성공하신 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뭐 이 자전거처럼 굴러가는 이 정치쇼에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임 기자 얼굴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같이 자전거 한번 굴려보죠. 네. 자, 첫 소식은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일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확산되다가 이 추세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주말 지나면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명, 30명대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경기도구청 쿠팡물류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나타나면서 그 28일에는 확진자 수가 한 79명까지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은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그 시설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이 가운데서 쿠팡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3명으로 집계돼서 물류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지역 발생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파고리가 불분명한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 방역당국은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돼 가던 국면에서 예상치 못하게 터졌던 것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사회 감염으로 지금 사실상 이제 단계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는 뭐 할 수 있는 행정력은 다 동원해서 예컨대 뭐 물류센터 이런 거 전국적으로 다 점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글쎄 아직까지는 진짜 그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한 방역당국은 1, 2주가 최대의 고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한 50명 미만으로 관리하는 것을 당장의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국은 오늘부터 2주간 1만 5천 곳 건설 현장과 2만 3천 곳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요. 특히 물류센터를 비롯해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이나 시설들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 4,3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고요. 콜센터, IT 업종, 육가공업 등 취약 사업장 1,700여 곳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과 불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밀집도가 높은 8개 업종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했는데요. 이 시설들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룸사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이 시설들의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이용자가 시설 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요.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중지라는 집합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집니다. 네. 정부가 상당히 양간힘을 쓰고 있긴 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기 라디오 우리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나가보면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속들도 이제 하는 예, 것 같고. 예. 날도 따뜻해지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예.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네.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야, 좀 답답하다, 깝깝하다 이래서 이제 조금씩 나서긴 하는데
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정부로서는 또 이걸 그냥 방치하면 너무 확산되니까 또 걱정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깜깜이 전파 이게 저는 무섭다고 보는데 네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용한 전파, 이제 깜깜이 전파 이것이 가장 큰 그 우려가 되는 점인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의 감염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먼저 안양 군포시에서는 어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목사와 신도들이거나 이들과 접촉해서 감염이 된 확진자들인데요. 안양시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지역교회 목사 부부가 확정 판정을 받은 이후에 며느리와 초등학생 손자 손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포시에서도 목사 부부 등 4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의 손자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고요. 접촉한 교직원과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검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확진자들은 대부분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이 될 뿐이고 전파 경로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양 군포 지역 목회자들이 여행을 다녀온 제주도에도 당연히 비상이 걸렸고요. 교회 관계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제주도민 3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 여행 도중에 렌트 차량과 호텔, 음식점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총력전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2차 유행, 2차 네. 대유행이 걱정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가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럼요. 또 경제는 또 돌아가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7418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DJ 애칭을 지으셔야 하는데 이철희 의원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철이니까 거기에 DJ라는 말을 합쳐서 처디, 철이 DJ를 줄여서 처디 어떨까요? 어떤가요? 저도 사실 호칭이 좀 고민입니다. 소장은 과거에 제가 국회는 하기 전에 소장으로 불렸었는데요. 지금도 어디 연구소 소장으로 있긴 합니다만 또 DJ니까 뭐 처디도 괜찮다는 생각인데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 보겠습니다. 관심과 그 의견 좀 주십시오. 자 다른 이슈 좀 짚어볼까요? 이제 국회의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30일부터 시작이 됐죠. 예, 제가 29일로 끝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원구성이 지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지금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원구성이라는 말이 맨날 쓰면서도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국회의장단을 정식으로 선출을 하고 그럼 이제 국회의장이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각 상임위에 이제 상임위. 네, 배치를 하고 네. 그리고 상임위마다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을 이제 원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그 최악의 국회로 얼룩졌던 20대 국회하고는 좀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20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경제 위기가 이제 동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원구성 절차를 마칠 수 있느냐가 이제 관심입니다. 이제 국회법상에 따르면은 이제 총선 후에 첫 번째 임시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 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30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당연히 21대 국회 문을 여는 개원 국회는 네, 오는 5일 날 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단을 비롯해서 본회의가 5일에 열려야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상임위원장 선출은 또 이제 총선 후 첫 번째 집회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에서 사흘 뒤니까 이제 8일에 열려야 되는 게 이제 법정 시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법정 시한을 지켜서 원구성이 마무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늑장 개원이 이렇게 관행처럼 반복이 되었는데요. 13대 국회 이래로 국회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41.4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탓에 이제 여야 지도부는 모두 이번에는 법정 시한 내에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원론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항상. 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랬던 것처럼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18개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협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 경우에는 이제 살짝
과반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고 177석을 확보한 압도적인 과반이 됐으니까 상임위원장을 나눠가지던 관례를 깨고 모든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의 강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 엄포예요? 실제예요?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단독 구성이 가능하냐 했더니 그럴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말했지만 글쎄요. 그래도 아무래도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했잖아요. 네. 이른바 독식했잖아요. 네. 네. 그 관행을 깬 게 지금 이제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이 네. 야당 총재 시절 네. 1988년 총선 13대 총선이죠. 네. 네. 그거 끝나고 의석수대로 나누자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제 13대 국회 이후에 이제 관행처럼 지금처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 지금 민주당을 그 서로 올라가면 김대중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만든 정당이 지금 와서 의석수 많다고 독식하겠다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김 원내대표는 이제 그 8일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좀 협상을 좀 더 해볼 수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있는데, 근데 이게 뭐 매번 원구성 때마다 보면 알겠지만 여소야대가 바뀌면 과거의 사정이 뒤바뀐 대로 입장이 고스란히 다시 바뀌어요.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제일 답답한 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고요. 네. 또 하나는 선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관행은 관행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건 그 안에서 협상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치 관행을 무시하는 게 협상 카드인 것처럼 비춰지는 거는 저는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욕심이 들어서 제가 좀 끼어들었는데 시간을 좀 너무 뺏어가지고요.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고 네. 이제 거의 매일 나오시잖아요. 일주일에 세 번입니다. 세 번입니까? 네. 네, 세 번 동안. 제대로 된 브리핑을 기대하겠습니다. 해보니까 괜찮죠? 아니,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브리핑은 임경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철희의 정치쇼 오늘 첫 방송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은 공짜입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4939번 쓰시는 분. 제가 안도현 시인의 19를 인용을 했는데 좋아하는 글이시라고요. 첫방 축하의 의미로 보냅니다. 첫방이라는데 편안히 들려서 좋아요. 따뜻한 시선을 품은 명랑한 진행자 되시기를요. 제가 딱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시사를 너무 무겁지 않게 따뜻하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시사를 쫓아다니지 않고 시사를 좀 편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명랑한 시사방송 해보겠습니다. 자, 2부는 뉴스연구소 시간입니다. 총 3분이 합니다만 우선 2분 먼저 모셨습니다. 손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화일보 국제외교 에디터입니다. 우리 유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지혜 기자 관련해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7795번 쓰시는 분인데 절대 미인은 누구시죠? 성함을 소개 안 해주시네요. 그러셨는데 이분입니다. 절대 미인이라는데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요즘은 또 이렇게 이 얼굴이나 이런 거 외모 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실수하니까 제가 네. 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첫날부터 혼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분은 SBS 보도본부의 경제부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박진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부장이 여기 나왔대요. 지금 안 바빠요? 그러게요. 근데 뭐 나왔습니다. 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원래 하던 거예요. 원래 하던 거였는데 이제 좀 데스킹 업무에 추력할까 했는데 저를 봐서 예 네. 눈을 안 맞추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은 저희가 뉴스 연구소 2부 3부 틀어서 할 텐데요. 이
재밌는 시사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뭐 방송도 많이 하신 베테랑이니까 저를 좀 잘 가르쳐 주시고 재밌게 방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제 뉴스부터 먼저 우리 가볼까요? 네. 유 기자 어떤 소식부터 전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뉴스에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 전역으로 번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입니다. 아, 뭐 장난 아니네요. 네, 그 지난 25일 지난주인데요. 그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한 명이 사망을 합니다. 46살 조지 플로이드라는 남성인데요.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이 위조 수표를 갖고 있다라는 혐의로 체포를 시도를 합니다. 경찰의 설명은 하지만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체포에 불응했기 때문에 뭐 강제력을 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당시에 지나가던 행인들이 찍은 영상을 보면 이 남성이 완전히 제압이 돼서 수갑까지 차고 이렇게 바닥에 얼굴을 보고 엎드린 상태에서 있는데 계속 경찰이 목을 무릎으로 누릅니다. 이 남성은 계속해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 경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호소를 하는데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5분 정도 이런 식의 진압을 계속하고요. 결국 의식을 잃고 난 뒤에야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결국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근데 또 거기다가 경찰은 이게 처음에는 뭐 과잉 진압 이런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체포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 사고로 플로이드 씨가 사망을 했다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다가 화를 더 키웠고요. 지금 현재는 어제 집계로만 봐도 한 최소한 30개 도시, 사실상 미국 전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위가 뭐 들불 번지듯이 번져 있고요. 뭐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까지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이거 TV에서 보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까지 네. 가 있던데 미국은 원래 인종 문제가 심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 네. 흑인 대통령이 이미 두 번의 임기를 근데도, 했는데도 여전히 뿌리 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속으로는 골이 좀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백인은 이렇게 안 다루죠? 제가 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유색인종에 대한 체포나 이런 무력 사용이 훨씬 많다는 것들은 이제 외신들이 주로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죠. 예.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되게 대통령이 좀 진정을 시키거나 중심을 잘 잡아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안 그렇죠? 예, 우리가 아는 그분의 특성대로 이번에도 이제 뭐 트위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가장 상징적으로는 지금의 시위대를 폭도 내지는 약탈자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0년대 듣던 얘긴데. 예, 비슷한 얘기 많이 우리 들었었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추모가 폭도에 의해서 이제 먹칠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심지어는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 예, 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요. 1807년에 제정된 법률 중에 폭동 진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큰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부대를 파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발동됐던 시기가 92년의 LA 폭동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만 네. 예외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근데 이렇게 자극을 할 건 아니고 좀 진정을 시켜야 될 텐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재선 도전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지 플로이드 시위에 대한 대응도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거랑 맞물려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념 공세적이고 강합니다. 예, 어제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안티파라고 규정을 했어요. 네. 안티파라는 단어가 극우 파시스트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를 뜻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이 사람들이 안티파다라고 하면서 안티파를 테러 세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인용 공세를 계속하는 거는 대선에 대한 계산이 있는 건데 그 일례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을 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주의 대응이 너무 뭐 약하다, 강경하지 무르다. 못하다 예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되는 게 그 문제가 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인근에 조지아주 애틀란타라는 시가 있는데요. 애틀란타의 시장이 케이샤 랜스 바텀스라는 흑인 여성입니다. 지금 상대 진영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그 러닝메이트가 될 것을 아주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분이라 더욱 이런 식의 인형 공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인종 갈등을 부추기는 걸 넘어서 이제 색깔론을 그렇게 네. 하고 그죠? 그때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하고 싶나 봐요. 네. 근데 유 기자님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 기름을 부은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동안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선거 때마다 특히 이제 미국 중부의 그 러스트벨트 같은 이제 백인 노동자 계층을 일종의 이제 미국의 오랜 그 이민 정책의 피해자로 자꾸 부각을 시키면서 이 핵심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선거 전략을 펴왔거든요. 이번에도 이 상황을 좀 수습하려는 생각보다는 이 국면을 좀 더 대선에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이 백인들이 유색인종에 미안할 게 없다라는 식의 노골적인 메시지로 이제 인종 간의 갈등을 좀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또 하나 기저에 깔린 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전히 그 미국 사회에 깔려 있는 계층 사회적 특성인데 지금 뭐 흑인이나 유색 인종의 사회적 지지 높아지면서 이 차이가 확연히 줄었지만은 여전히 이제 극빈층에는 유색 인종 비중이 그렇죠. 높고 네. 또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불만이 이번 사태에 더 불을 당긴 것으로 제가 시비를 걸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흰색도 색이잖아요. 그런데 왜 흰색 백인 빼놓고 유색 인종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 유색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차이 같아요. 흰색도 색이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백색 인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용어부터가 틀렸어요. 네. 부장님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시간에 이렇게 기사를 제압하고 가야 돼. 그런데 그게 뭐 3년 전에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에도 개봉을 했는데 그 Get Out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는 인종차별을 아주 혐오하지만은 내면에는 이 차별 의식이 아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이제 백인 부유층 가정의 사례를 이제 빗대서 나오는데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흑인 비중이 한 13% 뭐 요 정도고 대신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 중남미계, 히스패닉계로 네. 불리는 계층인데 아주 19% 20%까지 육박하는데 이렇게 이제 인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이제 백인들의 내면에는 약간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도 이런 차별 의식이 다시 이제 부활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장이신데 국제 뉴스에도 정통하시네요. 아 제가 뉴욕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아. 뭐 그래서 뭐 말씀드린 거 아니고. SBS 잘 나가는 네. 기자시구나. 자 하나 더 볼까요? 그 홍콩도 지금 네. 여기도 전혀 진정의 기미가 없더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난리죠. 그 난리가 난 원인은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는 홍콩 보안법. 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간단히 보안법이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오시겠지만 이게 취지만 보면은 뭐 일견 보기에는 좋은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그 중국의 당에서 규정한 정의를 보면 홍콩의 대상으로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률과 체제를 만들어서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이 법이 발효가 되면 작년에 홍콩을 휩쓸었던 반중 시위나 네. 민주화 시위 같은 네.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 법에 지금 담겨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안전기관을 홍콩에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이 발효가 되면 앞으로 홍콩에 가는 여러분들은 중국 공안들이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 사실 중국이 이거를 갑자기 막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97년에 홍콩을 반환했을 때부터 꾸준히 추진을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03년에도 한번 세게 밀어붙이려고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그 범죄인 송환 반대 시위로 불이 크게 붙었잖아요. 그거를 보고 중국 당 쪽에서 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커져서 이번에 강행을 한 것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라고 있습니다. 이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합해서 부르는 말인데요. 지난주에 이 양회가 열렸고요. 마지막 날 바로 이 문제의 홍콩 보안법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대표단이 2,885명이었는데 찬성이 2,878표, 반대는 1표, 기권은 6표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홍콩에 대해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약속한
그걸 지금 위반한 거죠? 이거는 사실. 그렇게 그쵸?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약속한 원칙이라는 거는 일국양제라는 말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말 그대로 일국,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양제, 대륙의 사회주의와 그리고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체제가 공존을 한다는 게 근본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이 발효가 되면 양제보다 일국이 더 우선시 되는 게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선 이것을 일국일제다. 라고 아예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홍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홍콩 기본법의 경우에는 홍콩과 중국은 사법체계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 의율하는 법률, 홍콩을 다스릴 수 있는 법률은 홍콩이 스스로 입법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게 홍콩 기본법인데 네. 이번에는 중국 전인대가 입법을 해버렸으니까 네. 그런 원칙조차도 다 무너진 게 돼버리겠죠. 예. 자, 이게 그 법 자체로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거 가지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뭐 G2라 그러죠. 요즘은 네. G0라는 말도 쓰는데 둘 다 한심하게 네, 리더십으로는 네, 그런 얘기를 할만 하죠. 근데 예. G2 간에 지금 싸움이 또 이거 가지고 벌어지고 있고 네, 그 맞습니다. 또 코끼리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나라는 또 중간에 섞여가지고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네네. 또 이 트럼프는 G7에 우리나라 초청한다 그러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안 그래도 중국과 미국 사이가 굉장히 악화일로를 계속 그렇죠. 걷고 있는데 네. 안 그럴 수가 없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패권을 두고 다투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전략 경쟁이라고 소위 이제 학자들이 표현하는 그런 경쟁 관계는 불가피한데 이 홍콩 보안법이 뭐 나쁘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또 하나의 꺼리를 준 것이 될 수 있고요. 네. 당장 뭐 비자 제한부터 시작을 해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를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특별지위라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홍콩은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서 자치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중국 본토와 달리 여러 가지 관세나 뭐 홍콩 달러, 미달러 교환이나 이런 거에서 특별 대우 혜택을 줬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네. 뜻이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홍콩 보안법 통과된 날 일본에 있는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확실하게 정리를 했죠.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랑 달라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편만 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어려움이 정부 입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홍콩 보안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국자들이 명확하게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우리가 이런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게 두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트럼프 네. 대통령이 당장 뭐 이번 달에 열리기로 했던 G7을 확대를 해서 우리나라, 호주, 인도까지 다 합해서 G10 내지는 G11 회의를 9월 달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아예 백악관 NSC 대변인은 이거는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 전통적인 동맹을 모으기 위한 거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 반중 동맹을 결집하려는 미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 협력도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 의존도도 높은데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를 지금 받아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네.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진퇴양난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갈 걸 주문하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 저희가 두고두고 다뤄야 될 것 네, 네. 같아서요.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하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홍콩 보안법 제정 파장도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철의 정치쇼 월요일 오늘 첫 방인데 2부는 우리 이 베테랑 기자들과 국제뉴스, 경제뉴스 이런 거 짚어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국제외교 에디터를 맡고 있는 유지혜 기자 나오셨고요. SBS 경제부장을 맡고 있는 박준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너명은 뉴스연구소라고 합니다. 자, 경제 뉴스로 좀 넘어가서 우리 박 부장의 식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부동 자금이라는 게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3월 말 현재 이제 집계는 이게 한국은행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보통 하는데 1106조 3,38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1106조요? 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금방 현금화할 수 있는 돈과 현금을 합친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금 그리고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은행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예금을 했다가도 자기가 원하면 바로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예금, 그리고 이제 머니 마켓 펀드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펀드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펀드가 있어요. 단기 펀드요. 그런 이제 자금들, 그러니까 현금화가 가능하고 현금인 자금을 합친 거를 보통 부동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3월까지 5개월 연속 매달 불어났고, 특히 코로나 국면 이후에는 더 빠르게 불어났다. 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왜 불어나는 거예요?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아, 투자했던 걸 빼니까 부동자금이 되는 거예요? 예. 투자하면 부동자금이 아니고 돈을 운용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무슨 기업이나 제조업 쪽, 실물 경기 쪽에 투자할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일단 리스크가 생긴다는 그런 의식 때문이고,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돈이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던 것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돈을 어디론가는 이제 물꼬를 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 좋은 거잖아요. 예, 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은행에 그 돈을 예금하는 이유는 은행이 이 저금하는 분들의 돈을 모아서 일종의 큰 자금 풀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뭔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막혀 있는 거거든요. 주식 시장에만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 수익을 노리는 그런 이렇게 자본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고,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른바 그 언택트 소비라는 거, 뭐 전자상거래 같은 시장이 아주 이제 큰 수익을 내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아주 주가가 급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게 보기보다는 이 단기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만 찾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경기에 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걱정인데 궁금한 게 많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간을 보니까 3부에서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방송을 라디오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중요한 건 시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506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요 하나만 읽고 가겠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다니 참 좋네요. 행복한 매일이 될 것 같아서 설렙니다. 소장님 첫방 축하드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됩니다.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 뉴스연구소 계속 이어갈 텐데요. 3부에는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까지 합세해서 더 막강한 뉴스연구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철희의 정치쇼. 예, 이철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월요일날 2부 3부는 우리 베테랑 기자들의 취재와 분석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뉴스 연구소라는 코너인데요, 중앙일보의 국제 외교 에디터를 맡고 있는 유지혜 기자, SBS 경제부장입니다, 박진우 기자, 그리고 워낙 바쁘셔서 3부에 합류하신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우리 대표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바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바쁩니다. 안 바빠요? 예. 바쁜 게 좋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문자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샵 103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공짜입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4640님이 첫날부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철희 형님 처지네요. 긴장 푸시고 특유의 위트 날려주세요. 날려도 됩니다. 카카카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안 처지게 해보겠습니다. 2468번 서시는 분, 철희 DJ님 첫방 축하드려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너무 좋으시네요. 고맙습니다. 6200 쓰시는 분. 이철희 님이 DJ 하신다 해서 처음으로 고릴라 앱 깔았네요. 편안한 오전 이철희 청취쇼와 함께 하겠어요. 쭉쭉 약속하신 겁니다. 6200님. 제가 믿고 방송하겠습니다. 이 뉴스연구소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3부로 넘긴 게 1100조가 넘는 부동자금 이게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국가적으로 보면?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시장. 자영업. 예, 특히 더 이제 한 가지 추가한다면은 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지방.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씁쓸한 단면에 뭐가 있냐면 이런 부동자금의 현재 증가세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이제 소득 격차의 한 단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속된 말로 이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이제 유효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쥐고 있는다는 거는. 그만큼 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편한 이자 수익만 노린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금리인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역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침체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영세기업이나 지금 자영업 시장에는 지금 대출을 못 받아서 새벽까지 막 줄을 서는 형국인데 네.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부나 시중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전성의 문제라면은 정부가 좀 더 이 보장 기능, 이른바 그 보증 기능을 강화하면서 은행들의 본연의 그 자금 공급 기능을 좀 독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방 부동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지금 뭐 서울 강남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방에서는 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그 자산 가치의 급락이 결국 이제 많은 이제 지방 기업이나 지방 소비자들의 일종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네. 지방 부동산이 지금 뭐 너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국면이고 또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규제 같은 걸 약간 풀어주면서 좀 균형을 꾀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물도 이렇게 막히면 물꼬를 네. 터주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도 어디로 이제 가게끔 정부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노력을 이제 뭐 하겠죠? 네. 지난주에도 뭐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또 낮췄는데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속된 말로 막 돈값이 싼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환율이 올라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 자금도 이 돈의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로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그 정책의 운용에 뭔가 묘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박진호 기자를 안 자르고 같이 하기로 한 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 확신이 확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준 기자 예. 오셨는데 예. 대표로 불러드릴까요? 기자로 불러드릴까요? 아니, 뭐 아무렇게 그냥 기자로 불러주죠. 기자가 제일 예, 좋죠. 기자가 그렇죠? 좋죠. 예. 기자 좋아합니다. 예. 네. 예, 뉴스 하나 갖고 오셨는데 이른바 언택트 쇼크라는 거잖아요. 예. 쿠팡이 이게 물류 이게 배달해 주는 회사죠? 예, 예. 여기가 지금 난리 났죠, 여기도. 뭐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쿠팡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최종적으로 날라 주는 배송해 주시는 분.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많아요. 다 정규직은 아닌데 정규직이 많고 이미 그 전에도 뭐 배달을 하면서 이게 뭐 전염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려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방역이나 이때면 뭐 각종 조치들은 잘 돼왔어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림자 노동 뭐 이게 예전에 가사 노동을 부르는 건데 똑같이 물류 여기에서도 쿠팡에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노동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물류센터. 물류센터에서는 뭔가를 이제 집파장이죠 일종의 물류들을 쫙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를테면은 비정규직이 많고 왜 비정규직이 많느냐 그러니까 약간 노동 유연성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류가 많아지면은 빨리빨리 고용을 해서 확 늘리고 없으면 또 해고해서 줄이고 약간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노동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에서 확 퍼진 거고 이게 네. 이제 쿠팡맨들에게까지 퍼지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가 약간 확산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자부심을 키워준 것도 있습니다만 예. 방역 잘하고 그래서.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숙제 같은 거 뭐 심하게 말하면 치부 같은 게 좀 드러나는데 이런 재난 이런 것도 약자들에게 좀 과하게 부담이 지워지고 예. 조금 괜찮게 사시는 분들은 조금 안전하고 이걸 뭐라 그러대요? 재난 불평등이라고 그래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이게 부자나 빈자나 똑같이 걸리는데 코로나는 그런 거에선 평등하지만은 그 피해는 주로 빈자들한테 많이 이제 간다라는 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뭐 2부에서 말씀하셨지만은 흑인들이 엄청 많이 걸리고 있어요. 코로나 그렇죠. 미국에서. 네. 네. 이거는 그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을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받는 것도 있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 있는 거 이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 집약적으로 첨단 산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백조가 이렇게 발에 젖고 위에서 우아한 것처럼 물 밑에서는 바쁘죠. 물 밑에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막 적고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네. 이런 노동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1년의 사태들 뭐 구로 콜센터라든지 이 지금 물류센터라든지 신천지도 사실은 사회에서 소외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많이 계신 네. 곳이잖아요. 있는 네.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요. 제가 좀 생뚱맞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치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딴 데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참 제가 이게 이제 얼마 전까지 국회에 있으니까 약간의 셀프 디스 비슷한데 네. 전 이게 좀 난감한 대목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 풀어야 되고 머리를 맞대고 서로 지혜를 짜내야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이 에너지가 안 쓰이고 딴 데 쓰인다는 게 참 속상하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예. 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박노무 보건복지부 장관이 왜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면 쉬기 안 지켰다라고 하니까 베스트 댓글이 공무원처럼 돈 따박따박 나오는 줄 아냐. 어떻게 아프 비정규직이 어떻게 아프면 쉬냐. 이런 것들이 베스트 댓글이었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거에 정치권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당장은 해결책이 안 나와도 뭔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 프로세스 과정들을 정부가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또는 정치권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이 언택트 방식이라는 게 뭐 크게 보면 우리 삶, 좁혀 보면 우리 노동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크죠. 엄청 크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긱이라는 게 예전에 이제 재즈 같은 거를 할 때 바로 즉석에서 합류를 시켜서 이제 연주자들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 그거를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최근에 얘기를 하고 이게 뭐 플랫폼 노동하고 거의 같은 얘기예요. 플랫폼이 발달을 하면서 우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용직으로 잠시 네.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했다가 뭐 쉬고 싶을 땐 쉬고 근데 굉장히 네.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만성적인 고용 불안정 그리고 사회 안정망이 부재한 이런 시스템에 네.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국가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책임질 것이냐에 이제 논의들이 뭐 한쪽에서는 기본소득이 나오는 거고 전국민 사회 뭐 고용보험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네. 이제 얘기들이 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어쨌든 우리 사회가 뭐가 취약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완할 점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어느 시대에든 뭐 그 시대가 이렇게 새로운 숙제들을 던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그 숙제를 잘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게 던진 숙제를 그나마 방역으로는 잘 풀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큰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의 물류센터에 감염이 확인되고 나서 되게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언택트 전자상거래 소비라는 것이 뭔가 이제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동화. 아, 뭐 이런 그 말 그대로 언택트 이런 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배송의 작업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굉장히 노동 집약적이고 이 사람의 손길로 다 하는 작업들로 네, 네. 이루어진다는 게 이번에 다시 드러난 거고 특히 이제 또 하나 더 짚어볼 점은 이제 그 무리한 확장이에요. 이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물론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얘기도 이제 과거에 계속 화제가 됐었지만은 이렇게 거액 투자를 받아서 물리적 확장에 중점을 두고 경영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관리에는 소홀해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상당히 이제 좀 짚어볼 만한 부분이다.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쿠팡은 이제 업계에서 이제 이른바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이제 다른 그 경쟁사들을 압도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점이 이번에 좀 드러났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점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4939 쓰시는 분이요.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 케어해 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코로나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고민, 아이는 사회가 키운다는 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완전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지금 그런 고민들 아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 나? 나 이철이야. 이철이의 정치쇼. 예, 저거 녹음할 때는 몰랐는데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괜찮았어요? 네. 네. 영혼 없는 대답을 하시는데. 시경의 우리 송미경 리포터 고맙습니다. 자, 뉴스연구소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드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국회 되자마자 국방위를 갔는데 아유 정말 사드 지겹게 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한데 여기 오니까 또 사드 얘기를 하게 되네요. 성주기지에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 장비를 계속 교체한 거죠? 예, 29일 밤에 이제 했는데 28일 밤부터 저녁부터 이미 그 소식이 쫙 알려져 가지고 네. 시민사회 단체와 성주 시민들이 이제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네, 국방부가 네. 이제 조용히 잘 이렇게 해치고 이렇게 이제 밤에 아, 충돌 없이 갔어요? 뭐 충돌이 약간은 있었죠. 다치신 분 아주 없고요? 크게 다치신 분들은 없고 약간의 다행이네, 찰과상들이 그러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했는데 네, 뭐 과거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왜냐하면은 한국 정부가 국방부가 중국 정부하고 뭐 장비를 반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사전 양해성 이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중국도 어느 정도 양해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갈등이 지금 매우 심한 상황에서 네.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네. 너무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적당히 협의를 하는 측면에서 이제 된 것도 있고 또 시진핑 주석이 뭐 방한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너무 또 갈등을 세우는 것도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좀 마무리를 지은 그런 상황. 장비를 교체한 거죠. 추가로 배치한 건 아니죠. 그게 이제 의문인데 네. 3년 만에 노후화가 되는 것이 맞느냐에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 팩트체크가 네. 되지 않는 부분이고 국방부에서는 장비 교체다. 노후화된 장비 교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거는 새로 사드 장비 지금 들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건 유지 에디터가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세요? 사실 이게 뭐 전략 무기와 관련된 사안이라 사실 저희가 명명백백히 모든 팩트를 알기는 힘든데 그 사실 단순히 노후 장비 교체라고만 하는 걸 그냥 믿기에는 조금 의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그 뭐 사드 추가 배치는 아니지만 저희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랑 연계하는 그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이제 들여온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딴지를 걸자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드 문제, 전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아쉬웠던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안보 사안인 건데 우리의 안보에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북핵이라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배치를 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인데 동맹 간에 협의를 해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핸들링을 잘못해서 약간 안보 사안이 외교 사안으로 변질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안보상 필요하면은 교체를 하든 추가를 하든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중국의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라는 식으로 그것도 외교부랑 국방부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예. 그 양해 없이 사전 설명은 할 수 있죠. 근데 양해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사실 약간 좀 너네가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라는 약간 좀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꿀리고 들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한국도 살아야죠. 네. 사전 설명은 충분히 해야죠. 사전 설명하고 할 수는 있지만 양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단어 선택이 조금 뭐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인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중국하고 이제 사전에 노티스를 해줬는데 통보를 해줬는데 중국이 너 안 돼 이러면 안 할 건 아니었으니까. 뭐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해를 받은 건 아닐 텐데. 감정적으로 보면 약간 좀 네. 거슬리는 그래도, 대목도 있겠네요. 네. 안 그래도 뭐 사드 보복처럼 또 당할까봐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 당국자들 조심스럽게 발언하면 좋겠어요. 예. 네, 사드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각자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 건데 국방부가 저는 아마 팩트는 전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느낌으로 제가 국방부를 해본 감으로는 처음에는 국방부 되게 많이 숨기는데 요즘은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네. 이 정부 들어서도 사실은 뭐 그 뭐죠 배가 들어온 거 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다가 좀 혼나고 그래서 네. 또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정부일수록 알릴 거는 알릴 수 있는 선에서 알리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자 사드 문제도 워낙 익숙한 주제라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세 분 모셨으니까 21대 국회 얘기 좀 해보죠. 브리핑 시간에도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세 분 어때요? 기대가 많아요? 아니면 뭐 달라지겠어? 이런 비관이 많아요? 박진호 부장님부터. 아무래도 기대가 많죠. 왜냐면 아, 진짜로? 네. 아 물론 뭐 아, 진심을 얘기하세요 진심을 이철이 이제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겠죠. 아 제가 있을 때도 최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동안 계속 이제 국정에 발목을 잡았던 것이 이런 이제 그 각종 이제 입법 과정에서의 이제 팽팽한 대립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결과적으로 뭐 합의로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힘을 여권이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독주를 할 경우에 안 좋게 비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여권에는 큰 부담이 되겠죠.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뭐 기대가 큽니다. 예. 네. 과로하고 뭐 점점점 뭐가 기대가 큰 게 어쨌든 뭐.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뭐 177석, 180석을 보여줬잖아요. 결과적으로 일을 하라는 국회고 여당, 야당 모두 지금 일을 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라는 기본 컨셉은 가지고 있어서 과거만큼 이렇게 힘 막 좀 많이 다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보면은 이제 평균 41.4일 걸렸거든요. 개원까지. 그리고 14대 1992년에는 125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88회 걸렸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당겨지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훨씬 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유재 기자 기대해요 안 해요? 예 아니요. 기대를 한 측면도 있었는데 네. 지금 당장 상임위원장 독식 이야기 나오고 뭐 안 되니까 네. 표결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걱정이 조금 더 커지는 국면인 건 그렇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철의 정치쇼 오늘 첫날 뉴스 연구소 코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세 분과 같이 하니까 안심도 되고요. 기분도 좋고요.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국회보단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철희 우이 정치쇼. You are listening now. We can't rewind, we've gone too far. Yeah. 우리 PD를 비롯해 제작진이 너무 재밌게 많이 만들어서 제가 감동받고 있습니다. 한참 멍하니 우리 정한성 PD를 보고 있었네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 게시판은 그냥 공짜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8418 쓰시는 분이요. 나 이철이야 너무 웃긴다고 하셨고요. 제가 봐도 웃깁니다. 그냥 웃기는 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금방 뜨는 것 같아서. 3624 쓰시는 분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사랑방 좌담회처럼 정감이 가고 친근감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134 쓰시는 분요. 옆에 김구라씨 있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시면 더 시사가 편하고 재미날 것 같아요. 조만간 예명 지어보낼게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예명 지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8852번 쓰시는 분요. 남편이랑 라디오 같이 듣는데 빵 터졌습니다. 문자 소개하실 때 무료입니다 대신 공짜입니다라고 하셔서요. 남편이 아주 정겹다고 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고맙고요. 무료보다는 쉬워서 제가 공짜로 그런 겁니다. 공짜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4부의 코너는 빅픽처입니다.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주는 데인데요. 이 코너가 안 되면 저 집에 가야 됩니다. 제가 야심을 기울여서 하자고 빡빡 우겨서 만든 코너입니다. 지금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서 새로운 시각에서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를 맡아주실 분은 시사인의 천관율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울렁증 있다고 그러시는데 너무 평온해 보이시는데?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혀 안 그런데요? 웃으시면서? 예, 웃어야죠. 네. 네. 정관율 기자라고요. 저도 이 시사인 읽을 때마다 우리 정관율 기자가 시사인에 쓴 기사 읽을 때마다 밑줄 그으면서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좋은 분석을 접할 게 아니라 좀 쉽게 우리 애청자분도 좀 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정관율 기자와 함께 빅픽처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 최대 이슈는 코로나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방역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사람들이 특히 어떻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들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방대한 조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문항이 한 228개에 이르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한층 더 들어가는 조사를 기획을 했고요.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 보면 한국의 방역 성공? 네네. K-방역 뭐 이런 표현이죠. K-방역 네. 그렇죠. 세계가 좀 부러워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지 그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네? 조금 역사가 있는데요. 네. 그 2월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이럴 때는 그 서구 쪽 언론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데들이 한국 방역을 굉장히 찬사를 많이 보냈어요. 중국은 권위주의 모델이고 한국은 그에 반해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방역에 성공을 하고 있다. 중국 깔라고. 그렇지. 이제 중국의 권위주의로 중국이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우월한 모델이다. 이럴 때는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유약한 모델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외신들이 한국 봐라. 민주주의가 더 방역을 잘할 수 있는 체제다. 개방적인 체제. 이런 게 이제 2월까지의 분위기였는데요. 네. 3월 넘어가면서 이제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에 상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서구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럼 우리가 체제가 개방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한다는 건가? 어쨌든 실패한 건 사실이고. 예, 그 유럽 쪽은 굉장히 좀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실패했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미묘하게 다른 기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어서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 유럽과 미국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자기 부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네. 한국은 사실은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적이고 정부가 하는 말 잘 듣고 시민들이 이제 국가의 감시를 받는 걸 잘 받아들여서 그렇다. 이런 해석이 이제 유럽의 일각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논리로 따지면 한국이 민주주의라서 성공한 게 아니다 이런 공격은 가능한데. 네네. 그럼 자기들은 민주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민주주의는 이런 재난에 취약한 거예요? 그런 논리로 귀결되잖아요. 그게 사실 그쪽까지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자승자박 아닌가? 그렇게 사실 이 한국에서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냥 우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치워버리기에는 좀 그러니까 과연 정말 저 말이 맞는지
저희 문항 중에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문항들도 한 몇십 개 정도를 집어넣어봤습니다. 우선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평가라는 사람들은 뭐 들어 이렇게 저도 봤는데 근래에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석학이라고 알려진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프랑스에 이제 기소르망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학자고요. 한국에도 이제 번역서가 많이 나와 있는 분인데요. 우리나라 오기도 하고 그랬죠. 예, 네.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관심이 네. 많으시고 중국 모델에도 관심이 네. 많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 주간지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 모델이 왜 그 유럽에 적용될 수 없는가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유교주의랄까 국가 감시를 받아들이는 사회랄까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죠. 아, 참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잖아요, 우선. 예, 그래서 기분만 나쁘다고 그냥 아, 기분 나쁘네 이러고 있을 수 없어서 저희가 KBS하고 공동 기획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 사회학과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네. 설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한 걸로 분석을 해 보면 기소로망의 주장을 좀 반박할 수 있어요? 저희가 사람들이 얼마나 방역에 열심히 참여하는지를 질문을 한 10개 정도를 던졌어요. 그러면 각각의 응답들을 합치면 뭐 이른바 방역 참여 지수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다음에 각각의 시민들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냐 혹은 개방적인 성향이 강하냐 네.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 네. 이런 걸 측정하는 그 정립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 문항들을 집어넣어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네. 어떤 사람들이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했느냐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했어요? 그 시도를 해보니까요. 네. 저희도 사실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를 좀 더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권위에 좀 더 순종적인 분들일 그러니까 수 있겠다. 권위주의 익숙한 사람. 예, 예 그럴 네. 수도 있겠다. 사실 네. 뭐 생각해 볼 만한 가설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응답을 받아보니까 권위주의적인 분들이 방역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반대예요. 약간. 네, 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덜 권위적인 분들일수록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권위주의에 익숙하거나 권위에 승복하기 위해서 방역에 열심히 참여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한 동의는 뭐예요? 그래서 어떤 요인이 방역 참여를 잘 설명하느냐 저희가 한 거의 10개 가까운 가설들을 집어넣어봤는데 네, 네, 네. 대부분 설명을 못하고요. 네. 두 가지가 이걸 잘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수평적 개인주의라고 학자들이 부르는 건데요. 수평적 개인주의? 예, 예. 개인주의자는 뭐 쉬운 말인데 이게 개인주의자들 중에서도 수직적 개인주의가 있고 수평적 개인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를테면 뭐 내가 개인주의자인데 아 내가 정말 성공해서 그 톱에 서겠어. 내가 정말 출세하겠어. 이런 게 수직적 개인주의라면 내 개인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수평적 개인주의자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조금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네, 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다르듯이 수직과 수평이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수평적인 개인주의자들이 오히려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하더라. 그리고 계속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 주시던데 네. 이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사람들이 방역에 더 열심히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동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자유로운 개인이 되려면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투표도 열심히 하고 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도 크고 네. 그러니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걸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처럼 사회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네. 무임승차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순전히 관대하고 좋은 시민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네. 양가적인 게 있어요. 그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지만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혹한 태도도 강한 편이고 네. 이런 분들이 민주적 시민성이 높다라고 학계에서 설명을 하시고 네. 이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분들이 방역에 가장 열심히 참여한 걸로 나왔습니다. 민주적 시민성이라는 게 결국 같이 살자 이런 정서를 네네,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과도하게 나타나면 거기 동참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이쪽에 배제하거나 따갑게 쳐다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아침에 요즘 네. 출근할 때 다 마스크 쓰고 나오시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저희 맞아요. 데이터에서 보면 네. 예, 감염을 내가 확진자가 될까 두렵다는 사람이 64%입니다. 네. 뭐 낮지 않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두렵다가 86%예요. 훨씬 더 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네. 나오는 이유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기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들이 강한 분들이 민주적 시민성이 높은 거고 네. 또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보면 화가 나잖아요, 사실. 아,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쟤 뭐지? 무임승차자인가? 네. 라는 이런 것 태도까지도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잠잠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스크도 없이 제가 좀 마스크 쓰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 답답한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 그냥 이렇게 나가 외출하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와이프가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어? 그거 왜 안 하고 가냐. 아니, 답답하고 이제 괜찮아지지 않았나 이랬더니 다른 사람 생각을 좀 해라. 어? 그게 당신 좋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안해하면 왜 그걸 혼자 그러고 다니냐. 그래서 이제 하고 다니는데 이제 습관이 붙었습니다만 그 정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게 한국인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합의잖아요. 사실 저희가 외신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는 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이건 나의 자유의 침해다 이런 그 자유지상주의 같은데 예, 그렇죠?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네. 한국에서는 사실 보기 어려운 의견이죠. 그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서 이 공동체의 감염을 막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더 자유로워진다. 맞아요. 이런 태도가 사실 민주적 시민성 그냥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자유지상주의자하고는 조금 다른 자유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분석 결론에 따르면 외국 언론이나 외국의 어떤 저명한 학자가 한국 모델을 비판할 때 했던 주장들하고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통계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분한테 알려줄 방법 없을까? 네, 저희 기사와 이런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 해외에서도 좀 한국 소식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불어판 없어요? 영어판까지는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영어판 나와요? 코로나 기사만요. 네. 아 그래요? 예, 해외 외신들 관심이 워낙 높아서요. 영어판으로 하면 보긴 보겠네요. 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기술망이라는 분이 사실 한국이단 이해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뭐 동아시아 쪽에 대해서 네, 예, 네. 좀 궁금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네, 좋게 네. 평가를 많이 했던 예, 것 같은데 예. 나쁜 뜻으로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지적이긴 해요. 그 이를테면 우리가 방역 과정에서 시민을 어디까지 시민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이를테면 CCTV와 카드 기록 같은 것들을 방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국가가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고민들이 맞죠. 그 점에서 네. 사실 완전히 멍터리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다만 한국인들이 방역에 성실하게 참여한 태도 자체를 권위주의로 해석하기는 저희 데이터로만 보면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조금 나온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묻혀버렸죠. 네네. 사실은 그냥 묻을 일은 아닌데 그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렇죠. 예. 물론 그러면 확진자 동선 같은 게 방역에 필요한데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네.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식별화라고 하는데요. 네. 각각의 정보들은 충분히 공개하지만 이게 누구 정보인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방식들이 충분히 이제 구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서 저희가 이제 왜 그 누구 확진자 동선 이렇게 딱 나오면 사실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거 누구다 쫙 돌잖아요. 네. 그런 게 최대한 어렵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방역이나 건강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 이게 활용이 되면 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정보,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뚫려가지고 네. 막 원한명될 우려들 하는 목소리도 저는 귀담아 듣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도대체 자유란 게 뭐냐라는 네. 게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소위 서구가 말하는 그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의 방역이라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만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방역에 실패해서
서구처럼 셧다운이 되면 이건 자유로운 거냐,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던져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 문제도 좀 짚어볼 수 있을 만한 것 같은데요. 되게 한국 사회는 신뢰가 좀 낮은 사회, 저신뢰 사회라고 불려왔죠. 그렇죠. 예. 되게 뭐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평가한 거 보면 서열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평가가 저 밑에 순이잖아요. 네, 저 바닥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그런 것도 좀 확인됩니까? 사실은 그 한국 사회에서 신뢰도가 증가한 거 아니냐라는 게 코로나 방역을 거치면서 이게 지금 사회학계 최대 화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조사에서도 굉장히 주력으로 물어본 내용이고요. 우선 약간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게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알만한 선진국들이 신뢰도가 높은 건 당연한데 정말 그 개발도상국들,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들도 신뢰도가 의외로 높게 나와요.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독재국가들은 정보가 그렇죠. 국가 네. 말고는 그렇죠. 정보가 생산되는 네. 곳이 네. 없기 네. 때문에 이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한국처럼 이게 민주화 과정을 거치는 신흥민주 국가들은 신뢰도가 낮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가 들리기 그렇죠. 시작하니까.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국가가 투명하고 정직하고 책임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이렇게 네. U자를 그립니다. 그런데 네. 한국이 이 U자의 그 골짜기에 빠져서 몇십 년간 허우적된 네. 거죠.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이게 타고 올라가고 있느냐 이걸 저희가 쭉 물어봤는데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 제도, 정부, 대통령, 뭐 질본 이런 공적 제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폭증했어요. 올라갔어요? 예, 네. 제가 본 적이 없는 숫자로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사적 시민사회, 이를테면 이웃이랄까, 네. 낯선 사람들이랄까 네. 이게 사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신뢰인데 네. 이거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낯선 사람일 경우에는 더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감염병이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네. 그 공적 제도 중에 제가 듣다가 국회는 왜 빼놓지 그랬는데 네. 좀 다르게 나온 모양이죠? 국회가요? 이게 질문 방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제가 오늘 방송 나오고 나면 국회에 계신 분들한테 엄청 욕먹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 방식을 두 가지로 썼어요. 네. 국회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점수 네. 매겨주세요. 두 번째는 네. 코로나 이후에 국회에 대해서 더 신뢰하시게 됐나요? 더 불신하시게 됐나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보면 네. 조금 다릅니다.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국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아 불신하게 됐어요? 라고 답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는 불신하게 됐다는 답이 그 마이너스로 갑니다. 네. 그런데 그냥 국회에 대해 점수를 매겨주세요 하면 3.8점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점수는 낮아 보이지만 27% 상승한 겁니다. 그래요? 예전 조사에 비해서. 네. 예, 그러니까 공적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가장 대체로 그 민간 영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언론이고 공적 영역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국회인데 공적 제도 영역에서는 국회조차도 상승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신뢰도는 뭐 나라마다 되게 낮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21세기의 보편적인 현상이죠. 예, 이번 코로나19 국면과 관련해서 언론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문제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항목도 있습니까? 언론에 대한 신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뀌셨나요?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제 신뢰한다라는 응답하고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응답하고 불신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두 개를 네. 빼보니까 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이 마이너스 45점입니다. 마이너스 45? 예. 불신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45%포인트가 더 많은 거죠. 신뢰하게 된 사람보다. 참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은 종교기관이 마이너스 46입니다. 그건 이제 특정 종교 때문에 그런 영향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언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세월호 이후에 두 번째로 아주 큰 변곡점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언론하고 국회. 예,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고 정당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정당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네. 예, 정당별로 좀 평가가 좀 많이 엇갈려서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올릴 수도 있다 그랬는데 자꾸 거짓말? 장기시키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하신 것 같은데 방송 잘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참 이 코너 잘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이 좀 듭니다. 철부심 같은 게 좀 드는데요. 6화로 쓰시는 분께서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청가율 기자님이 준비하신 야심찬 코너 깊이 있게 분석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점점 집중해서 듣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640 쓰시는 분이요.
코로나 이후 큰 그림의 갈증이 있었는데 좋아요 이 코너 으라차차 응원해요 이 코너라고 하셨습니다. 3350 쓰시는 분이요. 타 음악방송 듣다가 이철이 소장 나온다고 해서 새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채널 고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좋네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편안한 시사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끝에 노래를 하나 듣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래를 들으려면 우리 천관율 기자하고 일단 인사를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좀 서툴지만 또 하나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쁜 짓이나 이상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풀어주고 재밌게 소통하는 착한 방송 되겠습니다. 첫 방송 약간 부족했지만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멋진 하루 되십시오. 한번 잘해봐 정말 잘해봐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에러 에러 에러